탐사 20일째. 탐사 현장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한다. 이봐, 여기도 또 계속 나온다. 파들어 갈수록 더 많은 뼈가 나온다. Maybe. 이 박사의 지시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다. 1822년 멘텔이 처음 공룡 화석을 발견했을 때나 지금이나 발굴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정과 망치로는 화석을 싸고 있는 바위를 깨뜨리고 흙손으로는 모래를 긁어낸다. 조그만 뼈조각이라도 놓칠세라 채로 걸러내는 작업도 병행한다. 점점 드러나는 공룡의 몸체. 갈비뼈의 모양은 공룡이 살아있을 때 그대로다. 몸통이 탱크처럼 큰 갑옷공룡, 안킬로사우루스다. 탐사대의 분위기가 최고조다. 대체 뭘 찾은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머리뼈를 찾았어요. 그래서 머리뼈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건 어디냐 그러면 이 골반 안에 지금 머리뼈가 발견됐습니다. 뒤이어 갑옷 공룡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꼬리뼈까지 나왔다. 완벽에 가까운 갑옷 공룡 화석. 여기서부터 이제 몸통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면은 몸통이 이 정도까지 가고 5m 크기의 미니버스만한 공룡. 여기 이제 목이 있고 여기에 머리가 한 길이가 한 40cm 되는 머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갑옷 공룡은 초식 공룡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녀석이야. 30kg이나 되는 꼬리곤봉을 휘둘러치기도 하고 딱딱한 피부 갑옷으로 무장해 내 이빨이나 발톱 공격을 무력화시킨다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나 타르부도 쉽게 건드리진 않아. When you have a very broad body like this, if you think about what cattle are like today, they have broad bodies as well. And that's because what they're doing is they have to ferment the vegetation inside their bodies before they can actually re-chew it and digest it. And probably this dinosaur is doing the same thing. It's swallowing massive quantities of very poor quality plant food, but it's processing them very well. 발굴 닷새째, 갑옷 공룡 옆에서 엉뚱한 화석이 발견됐다. 부러진 이빨 화석. 그런데 이것은 갑옷 공룡의 이빨이 아니다. 타르모사우루스 이빨이 나오네. 도대체 왜 여기서 타르보사우루스의 이빨이 나온 것일까? 난 그날 몹시 배가 고파 있었어. 그때 딱 저 녀석을 만난 거지.
그때 녀석의 갑옷에 내 이빨이 부러진 거야. 난 1, 2년에 한 번씩 이갈이를 하는데 주로 이럴 때 이빨이 빠지지. 정말 갑옷 공룡이 타르보사우루스에게 당했을까? 그렇다면 왜 사체가 먹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일까? 의문을 풀어줄 열쇠가 나왔다. 한눈에 봐도 공룡의 다리뼈다. This is a Tarbosa fibula, right? Broken fibula. Could you explain to them situation like this? Ankles are hit. 타르보사우루스의 다리뼈가 탐사대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게 이제 그 갑옷공룡하고 같은 시간대의 층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화석이 된 거예요. 갑옷공룡의 죽음과 타르보사우루스의 다리뼈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실 갑옷 공룡과의 싸움은 쉽지 않아서 목숨을 건 치명적인 싸움이었지. 마지막 순간 녀석이 휘두른 곤봉에 그만 나의 다리뼈가 부러지고 말았지. 결국 나도 몇 발자국 못 가서 쓰러지고 말았지. 그리고 난 화석이 된 거야. 여기 보이는 꼬리곤봉 같은 거,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그 뭐 망치 같기 때문에 아무리 뭐 티렉스나 뭐 타르보사우루스라도 이 꼬리곤봉의 그 만약에 뒷다리, 특히 이 아랫다리 중에서도 이 그 종아리뼈가 제일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그 꼬리곤봉에 맞게 되면은 아마 부러졌을, 충분히 부러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큰 타르보사우루스, 12m 되는 타르보사우루스라도 만약에 다리가 부러지면은 뭐 생존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뭐 발굴 작업이 끝나면 석고 가루를 물에 갠다. 그런 다음 석고 붕대를 만들어 화석을 감싼다. 화석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인데 부러진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에서 깁스를 하는 것과 같다. 석고 붕대를 감싼 화석을 석고 자켓이라 부른다. 발굴 작업만 9일이 걸렸다. 마침내 갑옷 공룡 화석이 고비 사막을 떠날 채비를 마쳤다.